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들의 그냥 인생을 던져버리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마지막 이때에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만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성도들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돌아온 주일 예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남은 삶들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세월과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그 어떠한 시간들보다 소중하고 값진 시간으로 인식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어지고 맡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31절에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곰팡이 얘기를 좀 지나서 우리 오늘은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아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네. 레위기 15장 전체는 몸에 유출병이 있었을 때 관한 규례입니다. 그걸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간략된 결과로 얘기해 주신 말씀인데요.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지 않기, 성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연찮게 오프라 윈프라이서의 이제 그를 나오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오프라 윈프라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딸의 성 문제를 상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교사 모임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그 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여교사로서 학교에서 겪게 되어지고 또 학부모로서는 또 어떻게 이 자녀들에 대한 성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상담이었고, 그리고 패널로 나온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상담자로 나온 이 사람이 말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녀나 또 학교의 학생들이 누군가가 성관계를 갖게 되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이게 많아져 버리면 그걸 나중에는
이게 성에 대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아이들 세계에서 유형되어지는 것에 뒤처지지 않게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상담인지 도대체 이게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가 성에 대해서 되게 너무 자유하구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현대의 성의식이다라고 그 얘기를, 그 이제 쇼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름대로 한탄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한국의 청소년의 10대 범죄가 미국을 앞질렀다 합니다. 와, 이게 미국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한국의 사랑하는 동포고 국가이잖아요. 그 땅의 문제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에 대해서 조기 노출이 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터넷 세상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이게 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들이 너무나 빨라졌고 또 너무나 쉬워졌고 또 대범해졌고, 우리 장로님 시대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 성에 눈을 뜰 때와 지금의와는 천지 차이예요. 부모가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던 어떤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시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교육한다면 완전히 구석기 시대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리어 아이들이 부모를 가리키는 시대일걸요, 지금은. 자녀 교육과 자녀 출세에 대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입이 닳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 문제에서 인생을 포기하느냐 사느냐 하는 이 성적인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 오늘날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질세라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열정을 다하지만은 이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깊이 관심을 갖고 또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랄 때의 성적인 문화를,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의 사회보다도 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한국보다 몇 배 더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하고 올바른 성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에서 자녀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범죄를 연구하는 이 범죄학자들이 수많은 범죄 밑에서, 수많은 범죄가 있는데 그 수많은 범죄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삐뚤어진 성의 지식에서 있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정말 사회적으로 뭐 부족함 없이 잘 성장하고 사는 사람들도 성적인 것에 문제가 되어서 한순간에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하는 목회자들 또한 성적인 타락으로 한순간에 쌓았던 모든 명성도 그렇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한순간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숨기고 또 무감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청년들 제가 담당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오픈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이제 서 자란 청년들도 있고 또 여기서 자란 청년들도 있는데,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에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동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보다 동거를 더 많이 합니다. 이게 결혼의 과정 중에 동거가 거의 하나의 순서처럼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거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 대 가정, 가문 대 가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서로만 좋은 것이지 그 집안이 얽히기 싫은 거예요.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왜 시부모를 모셔야 되고, 내가 왜 장모와 장인어른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가문과 가문이 아니라 난 당신 한 사람만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동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국엔 또 그런 거를 또 이해해 주는 시대가 또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일들이 거의 지금은 뭐 하나의 과정처럼 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뭐 하나 누가 얘기하는 바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 것은 다 축하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들이 대놓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걸 드러내고 하니까, 옛날에 제가 자랑할 때만 하더라도 연예인들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라고 얘기 들려지면 그 사람 연예인 나오지도 못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이 TV로 다 보고 접하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가 누구고 훌륭한 부부가 누구냐, 정말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레위기 15장은요 그냥 단순히 겉에 보기가 봤을 때에는 그냥 유출병이라고 얘기하면 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어쩌면 이 당시의 성적인 병입니다.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질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거든요. 생식기에 질병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기고 또 좋지 못한 성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질병을 통해서서 이건 다 이 당시만 해도 또 성적인 것이 다 불결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다 숨겨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들춰놓고 치료하는 길,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본질적인 것을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잘 다룰 수 있고 또 잘 책임지어질 수 있는 그 안에서 이 성적인 것은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책임의 의식, 책임이 없는 어떤 그냥 쾌락적이고 즐거운 쪽에만 관계되어졌다고 한다면 도리어 이 선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들의 신체를 과장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레위기 시대 또 안에서도 어쩌면 되게 음성적으로 퍼져가고 있었던 것들이 성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것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중심만 해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들어온 바알 순상, 가나안의 영성들, 음란의 영성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성은 생명과 책임이 보장되어질 때만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음란이고 죄악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 청소년들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한국과 남북 간의 관계가 좋을 때에, 근데 북한의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운 거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가가 되게 신기했다.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게 되게 신기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거 신기했다. 나름대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참 그 아이들이 워낙 그 북한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매부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들이 되게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엔 우리 자녀들에게 순수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또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막 애쓸수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순수함을 지켜간다는 것, 그걸 유지해 나간다는 건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이 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순수하지 못하고 자꾸 육감적이고 자극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야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 시대라고 하는 문화라는 것이 자꾸 바뀌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야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셨다. 왜 야한 시대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들의 생활의 변화가, 생활의 패턴이 자꾸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잘 살게 되어지면서, 많이 가지고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지느냐. 얼마나 좀 더 즉흥적으로 생각하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결국 이것이 성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느냐. 복잡하지 않게.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연을 날릴 때 연은 실이 있어야 그 연은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그 신을 끊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날기를 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최소한의 그 실이 그 연에 있어줘야 하늘을 나는 그 연이 정말 자유롭고 나중에는 땅에 다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 한 줄에 연줄도 끊어져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은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생명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결국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를 하는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에 매여져 있는 연이 어쩌면 불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지 못해서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그 연줄에 매여져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의 연줄이 있냐 없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려면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하지만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들의 심성이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평안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좀 더 잔인해지고 싶은, 좀 더 악해지고 싶은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하는데 이 둘 중에서 내가 더 잔인한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방향이 뭐 때문에 결정되냐면은 내 안에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을 결정한다 합니다. 내 안에 평화를 추구할 거냐, 내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잔인함을 추구할 거냐 라고 하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나한테 얼마나 유익되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좀 하고 일으키고 있는 푸틴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병자가 같이 말하는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나름대로 거기서 붙어나서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정말 푸틴이라고 하는 전쟁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각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구태타로 일으켜서라도 그걸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어떤 명분도 포기할 수 있는 세계관을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잔인한 걸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나 중심의 유익을 붙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의 이문연이라는 교수가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때 있어서 왜 우리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한 줄로 얘기했습니다. 성을 지키기 때문이다. 본능적인 성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동물과 사람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성을 지키지 못하면 동물이고 성을 다스릴지하고 지키는 자가 사람이다. 이문열 교수가 했던 한 줄로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늘처럼 퍼져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성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말씀이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퍼지고 있는 성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처리해야 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 아버지고 또 어머님인데 우리 자녀들 세대에 좀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적인 것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교회 안과 또 성도들 안에서 잘못된 성의 속에서 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